대비만 해도 서울 월드컵 경기장 10배가 넘는답니다. 이야. 고등학교 졸업하고 시작했으니까 이 시감자는 제가 36년 동안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거예요. 시감자는 이듬해 심으려고 남겨두는 감자 종자인데요. 번역기신 이 시감자 전문입니다. 시감자를 일단은 생산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게 해발이 그래도 한 700m 이상 되고 좀 격리된 지역. 그다음에 진딧물 이런 게 감염을 시키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철저한 관리를 해줘야 시감자로서 정상적인 시감자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고산 여기에 감자가 튼튼하고 맛 좋은 감자를 키우려면 당연히 종자가 좋아야겠죠. 좋은 시감자 생산을 위해서 우령지 농업연구소 연구원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감자에 병충해가 들진 않았는지 살피는데요. 너무 크지 않게 감자를 재배하는 기술이 이제 제일 중요한데 제식 간격이 넓게 되면은 아무래도 감자가 크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고. 근데 이게 먹는 데는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과거 병충해로 큰 손해를 본 뒤부터 관리에 더 철저해졌답니다. 요놈은 또 다행히 괜찮네. 현장에서 제일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고 그분들을 통해서 또 저희가 배우는 것도 있고 또 저희가 아는 지식도 서로 공유하는 서로 윈윈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아주 저희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현장 감자 박사십니다. 피디님 이리 와 보세요. 이 감자가요, 뭐 같아요? 그냥 감자요. 그냥 감자요? 예, 감자죠. 이 감자는 대한민국에서 돈을 아무리 많이 주고도 살 수 없는 감자예요. 어? 우리나라에서 지금 재배하고 있는 거는 저희밖에 없으니까요. 아, 그래요?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감자의 대부분은 수입 품종인데요. 권혁기 씨가 보여준 이 감자는 우리나라 토종 감자입니다. 점점 국산 감자가 줄어가는 게 안타까워 권혁기 씨가 복원한 겁니다. 병이 굉장히 약하고 그리고 그 수량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수량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이 감자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경쟁력이 없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많이 재배를 하고 있지 않는데 지금 유일하게 좀 재배를 이어가고 계신 거죠.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게 제가 키우는 11가지 품종이에요. 품종마다 모양과 색이 가지각색. 심고 수확하는 시기도 감자마다 다 달라 손이 많이 가는데요. 무지 많은 거. 많은 품종을 심는 이유가 있으세요? 다른 시감자 회사는 이렇게 많이 하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경쟁력을 갖추려고 그러면은 남들이 못하는 것에부터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하게 우리가 품종을 이렇게 재배를 하고 있어요. 권혁기 씨가 1년 동안 공급하는 시감자만 놀라지 마세요. 무려 1,000톤입니다. 우와, 대단합니다. 2013년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감자 전문 농업 마이스터로 지정받기도 했는데요. 우리가 모든 운동에도 국가대표가 있듯이 저는 이 시감자 사업만큼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 시감자 농사쟁이가 되고 싶습니다.